최초의 기억들. 우리가 저기에는 매년 추수 감사 절전식 식탁에 둘러녀서 행하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다. 바위가 나올 때쯤에 아버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초의 기억이 뭐니? 어렸을 때는 이 질문이 싫었지만은 사춘기 전부터는 익숙한 농담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신비를 건드리기 위해 덤리없는 얘기를 장난삼아 지연해 보냈다. 발달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우리의 기억이 뒤죽박죽인 시기와 같다. 이는 참 아이러니다. 최초의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묵상해 봐도 선명히 떠오르는 장면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데 으깨어져서 우리 인생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흩어져 있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의 증언과 뒤섞여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현장에서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라는 일평생의 유산을 조사해 볼 것이다.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일종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야기로 전달한다. 때로는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나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생애 초기에 듣는 이야기들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초기 유년기는 인생 서서히 원천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며 말하고 듣고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 된다.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인간은 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발달하고 변화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소비하고 만들어낸다. 믿음의 정당화. 여기서 잠깐 기억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우회로를 타고 지식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사실임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이책 전체에 걸친 궁극적인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당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당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진술하는데 정작 당신이 그것에 관해서 직접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아세요? 철학자이자 수학자, 노벨상 수상자인 버드란드 러셀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 사이의 경계선을 그었던 최초의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자전거 타기처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러셀은 이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있는데 E 플러스 E는 사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당신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창의물을 어떻게 아는가? 학교에서 배웠고 모든 이가 그렇다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돈 사탕을 세워서 두 개에 두 개를 더하면은 네 개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수 있으므로 당신은 기초 수학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 지식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기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어떤가? 오늘을 살고 있는 누구도 조지 워싱턴이 살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지식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믿음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일종의 태도다. 사실의 정확성이 믿음에 종속된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다.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처럼 증거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지식의 철학적인 연구인 인식론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견지하는 이유를 정당화라고 부른다. 당신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거나 논리적으로 연역해냈거나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당화는 오직 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특성을 더 가까이서 볼수록 이야기와 지식을 구분 짓기는 어렵다. 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최초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야기들이 이후에
삶에서 듣고 보고 익히게 되는 다른 이야기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수수감사절 질문에 대답해 보자면은 내 최초의 계획은 흐리기도 하지만은 다음과 같다. 나는 가파른 언덕 자락에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숲이 내 뒤로 어렴풋이 보였고 나는 발밑에서 흙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노리터로 돌아가는 경사를 오르지 못한 채 무력하게 발로 땅을 차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기억을 100%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어떻게 숲을 빠져나왔는지에 관한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을 여러 번 보내면서 그 기억은 매우 자주 거론되어 축제에 남은 음식처럼 가족 사이에서 흔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점차 개작되고 왜곡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맞든 틀리든 이 기억은 내 과거의 자아에 대한 시금석이며 지금의 나에 대한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내 구조로 풀어본 기억 저장 알고리즘. 뇌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발견 중의 하나는 뇌는 기억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샌디에이거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신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인 리리 스카이어는 뇌졸중 환자들의 뇌 병변 위치가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뇌의 기억 체계에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있음을 확인했다. 첫 번째 유형은 비선언적인 체계라고 보이는데 그 유명한 파블로프 개 반응처럼 언어나 아베닝이 필요 없는 기억과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운동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선언적인 체계라고 보이는데 사실과 사건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과 같은 사실 지식의 의미 지식이라고 불리며 유년기의 기억과 같은 사건 지식은 에피소드 지식이라고 불린다. 스카이어는 선언적인 체계와 비선언적인 체계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기반하고 한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선언적인 기억은 뇌적 척도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의존하는데 이곳에 해마가 있다. 그래서 해마가 손상되면 전방성 기억 상실증을 겪게 된다. 비선언적인 기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에 의존한다. 우리 뇌의 다중기억 시스템은 심오하고 복잡하다. 이들 시스템 각각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사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해 저장한다. 만일 우리의 뇌가 정확한 기록장치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쓸모있는 비유다. 다중기억 시스템은 서로 다른 카메라의 각도, 대사, 음악 주변 소음, 특수효과처럼 영화의 여러 구성 요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합쳐지면 완벽한 몰입형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이들 각각은 단순한 조각을 제공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뇌는 이 모든 기억의 장면을 꿰매어 균일한 서사를 짜낸다. 영어 제작에 비유하자면 편집을 한다. 뇌와 기억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뇌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에다 서로 다른 유형의 기억을 저장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상대적으로 기억들이 어떻게 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편집자로서의 뇌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질 때도 뇌는 해석 능력이 있어서 그리 뛰어나지 않다.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을 과학자들은 암호화라고 부른다.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알 수가 있듯이 암호화의 일부는 즉각 일어난다. 이런 기억은 일시적인 저장 버퍼에 보관된다. 이 일시적인 기억이 오랫동안에 보관되려면 뇌의 장기 저장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억들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라진다. 기억 저장의 두 번째 단계는 통합이라고 불리는데 몇 분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잠은 그날의 기억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억은 오직 통합이 일어난 후에만 검색할 수 있다. 암호화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관리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과 재생 버튼에 비유할 수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과학자들이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우리 연애는 고공간 및 시간적인 해상도로 모든 사건을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처럼 작동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전이 절이라고 불리는 최신 이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해응하는 현재 활성화된 인지 시스템을 활용해 그 패턴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챌린저 호 폭발이나 9.11 사건의 기억은 대개 시각적이다. 일반적으로 TV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해만은 과도할 정도로 단별적인 순서로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함께 묶었다. 텍사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르그에 의하면 이 이미지들이 대에서 소환될 때 해마가 그것들을 재생하기 위해서 시각체계를 가동한다. 충격적인 사건과 연결된 에피소드 기억은 그 뒤의 기억을 똑같은 순서로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원리의 경험 당시에 작동했던 뇌 시스템 상태로 재설정된다. 그 과정은 원리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할 때도 촉발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흔히 회상이라고 말한다. 에피소드 기억의 형성에서 해마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보면 이와의 내가 사건을 재정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태어날 당시 첫 순간의 기억은 없다. 유년기의 기억 상실은 잘 알려진 현상이고 최근의 연구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뇌를 이루는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 뇌의 성숙을 추적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영역에서 소초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뉴런은 축사기라고 불리는 기이한 돌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미엘린이란 물질은 축사를 덮어서 신경계에서 전기신호 전달을 촉진한다. 유아는 비교적 덜 소초화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며 10대 후반쯤 되어서야 뇌 시스템의 대부분에서 소초화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 속도는 뇌의 부위마다 다르다. 해머와 감정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뇌 구조물의 연결이 가장 먼저 성숙해져서 5세 정도의 나이에 완성이 된다. 같은 시기의 시각체계는 성인의 연결 정도의 90%에 이르는 완성도를 보인다. 전두엽은 고등서구와 연관이 있는데 보통 20대 초반쯤이 되면 성인 수준의 소초화에 도달한다. 몇 살까지의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 한때 인간은 이화기의 기억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에머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빈 피버 씨가 수행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5세 정도의 아이들은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두 살의 나이가 한계에서 그 이전의 유아는 아무 기억도 저장할 수가 없다. 두 살이 지나야 해마 시스템이 연결되고 중과 같은 높은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뇌에 저장될 수 있다. 4세가 되면은 뇌는 거의 완전히 기능하게 되어 유년기의 기억 상실은 끝나게 된다. 이전의 통념과 달리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유년기의 기억을 서서히 잃는다. 약 4세에서 1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발달상의 중요한 시기에는 기억과 그것을 재생하는 데 참여하는 시스템 사이에 뇌의 발달 사이에 다른 상대적인 단절이 존재한다. 이 시기로부터의 기억을 예상하는 성인의 뇌는 기억을 암호화한 청소년기의 뇌와는 물리적으로 다르다. 이는 마치 VHS 테이프 기술로 녹화된 영화를 4K 해상도 장치로 관람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역설은 만일 당신이 의식적으로 유년기의 기억을 해상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낙후된 디지털 매체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인 자아는 최초의 기억을 암호화했던 어린 자아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 오타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린 리스가 수행한 아이들의 서서전적인 기억의 근원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는 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실험에서는 19개월 된 50명의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참여했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많은 아이가 3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고, 일부는 비록 그 기억들이 정확할 확률이 반반이었지만은 2살, 2살 이전의 일도 기억했다. 이는 그 누구도 그 시기의 기억을 소유할 수 없다고 알려진 당시의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5.5세쯤 되자 초창기 기억이 일부러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관한 결론을 내린 후에도 일스 팀은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 조사했다. 실험팀은 이제는 청소년이 된 아이에게 초기 인지능력의 기억을 회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생각의 초창기의 기억을 대략 2.5세까지 떠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성인 대부분이 기억하는 초창기 기억보다 상당히 더 이전의 것이었다. 이를 두고 리스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초창기 기억을 잊어버리는 과정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정교의 기억 상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아이들은 저마다 기억을 해상할 수 있는 정도가 다양했는데, 리스는 가장 이런 시기를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는 그 아이들이 겪었던 가족사에 관한 그들의 지식과 이를 위해서는 통찰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형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사회생활들과 직결된 것으로 보였다. 내가 그 이야기다. 인형기에는 신경계 여러 부분의 발달 속도가 제각기 다르며, 기억 시스템이 연결되는 동안에 뇌의 나머지 부분도 변화한다. 이러한 성숙 과정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기억을 응집력 있는 소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기억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런 기억과 이치임이 이중 과정은 시의 아이가 이야기를 듣는 단계를 지나 스스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더 강화된다. 기억의 발달 과정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인데, 몇몇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는가라는 연구에 자신들의 경력을 바쳤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에 대한 감각은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엮기 위해 만들어내는 서사에도 영향을 받는다. 유전기에서 청소년까지의 기간은 기억과 상상력, 이치미, 자아에 대한 안정된 감각으로 합쳐지는 시기다. 메사추세츠 윌리엄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앵겔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현재의 우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앵겔은 아동 연구를 통해서 유전기의 스토리텔링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정리했다. 첫 단계 여학이들은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리스의 기억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세에서 3세 사이의 어느 시점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억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 일들이 과거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은 과거의 자아를 현재의 자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위한 인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확장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는 인간에게 발견되는 특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약 3세쯤에 시작이 된다. 일단 자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동시 발생적인 사건을 자기 삶에 끼워넣는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아이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유된 지식을 기반으로 과거의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도가 이 시기에 기인한 기억의 가짓수와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은 확장된 자아를 생성시켜 또한 친구들까지 이야기 안에 포함된다. 3에서 5세까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겪는 사건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다. 기억의 사회적인 공유는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다고 여기는 사건들에 반응하고 무엇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빠르게 익힌다. 점차 아이들은 듣고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끌어모으고
지속적인 긴장감을 통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게 마누라목을 터득한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아이는 놀이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눈으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 단계의 끝무렵의 아이들은 사건들이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대략 5에서 9세쯤 되면은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어느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부모와 또래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어설프게 보듯이 여러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이 단계 아이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이는 줄거리를 짜내는 능력 때문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앵기를 연구해서 소개한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도 이야기꾼으로서 아이들의 관찰력을 읽을 수 있다. 난 지난 집 주변에서 타고 다니던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면 나는 두 번을 서로 떨어지게 밀어내서 엄마 아빠는 올번이로 이사가 버리세요. 어렸을 때 목욕탕 속에 앉아있을 때면 하수구에 빠져서 더 내려갈까 봐 무서우세요.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서로 관련이 없는 세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한 가지 자기 성찰인 사고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이가 이 이야기를 함께 묻기로 선택하면서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진다. 행위면에는 특유의 단순한 이야기 그대로 유행하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해서 그네일터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에 살았던 미국 작가 제이크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제이크와 친구 로버트가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던 어느 밤을 해밍웨이는 이렇게 썼다. 제이크는 욕실을 찾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욕실을 확인했다. 거기는 깊이가 깊은 돌 목욕통이 있었다. 슬로벤키를 틀었지만은 물이 나오지 않았다. 목욕통 목소리에 걸터앉았다. 자리를 띄우고 일어섰는데 신발이 벗겨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여기저기 신발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이내 발견하고는 그것들을 아래층으로 옮겨놓았다. 나는 내 방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갔고 어슬거슬 위에 침대에 누웠다. 이 글의 구조는 앞서 소개한 아이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술에 취한 이의 목욕하려는 시도는 그 단순함으로 예기치 않게 감동을 준다. 5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를 빠르게 성장하는 두뇌 속으로 통합한다. 약 7에서 9세 사이는 신체의 다른 부분뿐 아니라 뇌 역시도 성인 수준에 도달하므로 이때 저장되는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억이 될 것이다. 앵기를 이뤄내서 마지막 단계인 약 9세에서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안정화가 특징이다. 산타크로스를 떠올려보자. 산타크로스 존재를 믿으려면 사람과 굴뚝 동네의 상대적인 크기에 관한 모순을 모른 척 해야 한다. 특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는 소설을 있을 법하다고 믿는다. 그러다가 그들이 현실을 깨우치게 되면 1인 정도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유년기 이야기는 자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해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말하게 되는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